2020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12강 3번 빈칸 문제입니다.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어휘만 알면 그래도 좀 뭐 쉽게 풀 수 있지만 어휘를 모르면 풀기 어려운 애였어요.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것만 보면 돼요. Wide spread belief. Creativity is best served through inner peace. 자, 널리 알려진 신념, 믿음이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렇죠? 틀리죠? 널리 알려진 믿음이 있는데 동격 대수로 걸었네요. 어떤 믿음이냐? 창의력이라는 것은 가장 잘 제공이 되어진대요. 즉 창의력이 가장 잘 발휘가 되어진대. Through inner peace니까 내부의 편안함, 평화를 통해서요. Stillness니까 고요함, calmness, 차분함을 통해서요. 한마디로 그럼 반대가 창의력이 생기는 거죠. 어때야 돼요? 평화로운 거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 일상이 평화로우면 창의력이 안 생겨. 그럼 그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바쁘게, 그렇죠? 바쁘게 만들어야 되죠. 결국은 이거는 바빠야 창의력이 생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글이에요. 단순하게. 자, 볼게요. One of my colleagues, 내 동료들 중 한 명이 was convinced, 확신됐대요. 대디아를 확신하게 된 거죠, 그렇죠? Her own creative writing이니까 그녀 자신의 창의적인 글쓰기는 was best,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제요? When she had no distractions니까요. 어떠한 방해도 없을 때요. 분사문 걸렸습니다. 어떻게 근데 방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Quietly, 조용히. Sit이니까요. 차를 홀짝 두고 있는 거죠. In a peaceful setting이니까요. 평화로운 환경에서요. 이거 착각이랬죠. 착각.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뭐 걸려요? However, 하지만 편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After 3 months of such languid writing days니까요. 그렇게 막 몇 달간의 편안한, 즉 나른한 writing 글쓰기의 나날이 지나고 난 뒤에는 She produced nothing. 어떤 것도 못 만들어낸 거죠. 책조차도 못 쓴 거야. 어떤 책이요? That she was proud of. 그녀가 자랑할 만한 책을 못 만들었어요. Shortly thereafter.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Her first baby. 그녀의 첫 번째 아이가 was born. 태어났고요. Her schedule. 그녀의 일정은 went. 갔는데 From long, open, peaceful. 그러니까 길고도 열려있으며 평화로운 unstructured, 구조화되지 않은, 책에 잡히지 않은 days, 나날에서, from A to B죠. 즉, 편안한 날에서, to tightly, 아주 밀접하게, orchestrated니까요. 구조화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minute by minute이니까, 분마다 끊기는 slot이니까, 단위로 이제 나누어 놓은 거죠, 계획. 그리고, punctuated는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니까, 역시나 구역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by extreme activity니까, 아주 극단적인, 극한의 활동에 의해서 정해지는 나날이 지속이 된 거래요. 즉, 편안한 날에서 바쁜 날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The result,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She became prolifically니까요. 다작의 productive니까 생산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글을 엄청나게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In other words,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가 하는 말은 She was wired니까 아예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고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긴장된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The way 방법인데요. She put it to me. 나에게 설명해주며 그냥 나에게 놓았다라는 게 나에게 설명해준 방법은 was 대디였다라는 거죠. I have 90 minutes. 내가 90분밖에 없었어. 즉 1시간 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언제요? When Sam was napping. 자기 아들이 자고 있을 90분 동안에 바쁘게 글을 미친 듯이 쓴 거겠죠. 그렇죠? And 그리고 I run to the computer. 컴퓨터에 가서 자고 있을 때 컴퓨터에 가서 써야 됐대요. Run and write. Like crazy가 미친 사람처럼 글을 써야 됐다라는 거죠. I am totally focused. 그래서 내가 완전 집중하게 됐대요. Turns out. 그래서 뭐가 밝혀진 것은 my colleagues. 이거는 그냥 사이에 끼어든 것 뿐이고요. Turns out.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정도죠. 나중에 보니까 my colleague, 내 동료는 is on to something. 뭔가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알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밝혀진 게 친구가 알아낸 게 In fact 사실상 It is better, 더 낫다라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하는 것이? Aroused입니다. 각성이 된 상태, 즉 바쁜 상태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뭐할 때? When attempting to think creatively니까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는 바쁜 게 차라리 낫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좀 착각하시는 분이 Absent Minded는 정신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없다면 선생님 그러면은 정신 나간 상태 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건 그냥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멍때리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는 aroused, 각성이 돼야 되죠. 그게 아까 어디 있었어요?
tightly orchestrated 이고요. 막 분마다 쪼개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막, 딱딱 끊어지는 엄청 바쁜 활동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이었습니다.